오빠 내 익스테스에서 좋아하죠. 대신님 저 좋아하죠. 야 이 개. 총각이에요. 아 저도 사랑해봤어요. 저 혼자 살게. My kimchi so delicious, need a mission. 대부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어떤 팀이 나오셔서 저를 힘들게 할지 오늘의 게스트를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내가 언제 개를 폈어요? 와. 뭐요? 아 이거 마이 아니 이거 마이크 아니에요. 그, 어?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고? 물론 농담이겠죠. 사실 요즘 제시가 피로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기대감에 못 미친다거나 할 때는 우리 아, 제시가 적당해요.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미리 설명을 해줘요. 컨디션을 오케이. 설명을 해줘야죠. 어 여기는 왜 나왔죠? 오빠 때문에 나와준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시가 의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쪽 바닥에서는 제시의 의리를 따라갈 사람은 없다. 자, 그러면 자리에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아, 네. 여기 무슨 코미디 무슨 여기 코미디가 아니라 여기 아니 무대입니다. 왜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요? 자, 오늘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이거 분들의 약간 쇼미더머니 그... 느낌인데? 오빠 가수들이에요? 내 가수가 아니라요. 뮤지션들인데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나선 겁니다. 이분들을 좀 예능적으로 근데 저는 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냥 왜 나온 거냐고요? 네. 제시는 잘하잖아요. 아, 진짜. 네? 얼굴도 이쁘고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몸매도 너무 이쁘고 맨날 제시의 인스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좋아서? 좋아서? 나쁘진 않잖아요. 좋아서? 남자잖아요. 좋아서? 좋다는 그 감정선에서 더 뛰어넘은 예이씨. 제시의 첫 예능은 어떤 겁니까? 제가 14살 때부터 데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애기 없어요. 그래요? 10년 걸렸어요. 사람들이 좀 받아줬던 게 Unpretty Rapstar에서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This is a competition. 포기할 때였어요, 그때가. 진짜 와. 마지막 포기. 아, X발 모르겠다 이러면서 와. 보통 예능에서 그 X발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까? 오빠만큼 안 하죠. 난 뭐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어요. 카메라야 되고 토한 적도 있어요? 새끼가 돌았나 이 올라와. 아유 X 왜 때려요? 앉아! 자 제시 예, 예능의 스승은 누굽니까? 내가 가서 진짜 즐기는 거는 탁재원 오빠예요. 근데 재석 오빠는 예시. 저를 챙겨줘요. 챙겨주고 가이드 해주고 둘 중에 한 명하고 결혼을 하라면? 근데 둘 다 결혼했잖아요. 아 오빠 이러면 저도 진짜 빡치죠. 살펴볼 오늘 신인분들을 저희가 이 친구는 이게 비틀거리지? 자. 일부러 옷을 이렇게 다 똑같이 입었나? 이게 그룹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음악 너드커넥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너드크래쳐? 너드커넥션이에요. 아 너드커넥션 그래서 안경인 건가?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연 속의 고요함을 담고 있는 리도어라고 합니다. 어떤 음악을 한다고 그랬죠? 모던 록 쪽에. 모던 록 계열입니다. 아, 두 팀은 같은 음악 지금 그럼 한 명 떨어뜨리는 거예요? This is a competition. 그럴 수도 있는데 탈락해봐야 그냥 그게 그거고 다른 사람 몰라요, 이분들이. 마음대로 하라 그래야 돼요. 너드 커넥션. 커넥션, 너드 커넥션. 아, 그게 원단 발음인가요? 너드 커넥션.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음악. 어느 정도 따뜻해요? 딜 정도인가? 섭씨한 70. 아, 그렇게. 저거 옛날 유머. 저 친구가 저 그룹에서 좀 튀는구나. 저거 해야 돼요, 저런 거. 베이스 치고 있는 박재현. 이런. 아. 네, 저는 기타 치고 있는 최승원입니다. 저는 너드 커넥션에서 이제 북쟁이 드럼 치는 신연태라고 합니다. 북쟁이 이런 자꾸 이런 걸 붙이네. 노래하고 있는 서영주라고 합니다. 서영주.
아 이런 프로그램에 좀... 많이 나왔네 오빠 그리고 이제 보컬이 넘었고 보컬이 싱어게인 싱어게인을 또 나갔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룹인데 지금 각자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 지금 뜨고 싶어가지고 저분들 혼자 계속 나가고 저분들 혼자 계속 애들이 치잖아요 이분들 참 특이한 분들이네 그리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 머리들도 젖었고 베이스 치는 박세웅입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주상우라고 합니다 네, 이등대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사람은 머리 잘못 깎은 거 아니에요? 좀 많이 삐뚤어졌는데 근데 되게 젊죠? 셋은 98년생이고 본인은? 저는 97년생이에요 오빠 몇 살이죠? 저는 나이가 없어요 난 죽을 때 그냥 늙은 거예요 죽을 때 되면 늙은 거예요 이분들은 좀 되게 좀 그룹이 좀 얌전한 느낌, 그죠? 누가 리더죠? 제가 리더입니다. 리더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음악을 거의 다 만들고 그리고 이 친구가 밴드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리더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자연 속의 고요함을 담은 음악! 저희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이제 Nerd Connection 네, 무대를 보겠습니다. 10월의 서늘한 공기 속에도 장미향을 난 느낄 수가 있죠. 리더는 딱 보니까 뭐 가만히 있을 때랑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네 명이 굉장히 수줍게 계속 수줍어하는 모습. 근데 이게 확실히 이쪽이 조금 경험이 더 많아요. 뭐 이쪽보다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선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쵸. 확실히 그런 게 무대에서는 보이고. 베이스 빼고. 나 무슨 중학생이 와서 혼자서 이렇게. 아니 베이스는 거의. 굉장히 치면서 혼자 굉장히 야한 생각을 합니다. 베이스를 치다가 본인의 오른쪽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웃은 거지. 그러니까 높게 매달아놓고 뭘 자꾸 이렇게 치는데 자기 혼자 웃더라고. 이게 진짜예요. 진짜?
진짜야? 알겠습니다. 긴장한 느낌을 좀 덜어주고자 저희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리고 이쪽 팀은 보컬이 되게 세. 서영주는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엔네 너의 목소리나 뭐 시즌으로 나도. 보컬이 세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좀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안 됩니다. 잘 되면 쟤는 나갈 것 같아. 혼자 할 것 같아. 멤버들은 서영주가 함부로 못 나가게 얘 약점을 잡고 있어야 돼요. 항상 대화할 때 녹취하고. 여기는 뭐 여기 그냥 두죠. 안 나갈 것 같아. 너드 커넥션은 조금 이렇게 풀린 것 같은 느낌 좀 들고 얘네들은 오래 걸리겠는데. 강력하게 치면 충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야, 근데 이분들 오늘 힘든 분들 오셨네. 네 명이 다 이래? 예능 담력을 키우는 시간 한번 가보겠어요. 담력 훈련을 시작하겠는데 당연하지 게임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랑 해봐. 너 나 좋아하지? 당연하지. 오빠 내 인스타 사진 보면 좋아하지? 아, 당연하지. 뭐 이런 게임. 아, 이게 센스가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배트는지. 나는 한 번이라도 제시의 인스타를 훔쳐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 야, 너네 남자 아니야? 자, 그러면. 제시님. 그니까 이러면 통편집이라고. 빨리 좀 대답해. 이등대. 제시님. 염색한 게 더 잘 어울리겠습니까? 야, 이 X야, 그냥. 아, 귀엽잖아요? 다시 할게요, 그럼. 자, 시작. 너 키스 안 해봤지? 아, 저도 사랑을 해봤습니다. 사랑을 해봤대, 자기도. 아니, 그럼 이게 뭔 말이야? 그런데 나 괜찮은데? 오히려 저런 캐릭터로 나가면서 예능적으로. 오빠가 한번 해봐요. 나랑 할 사람. 너 머리 네가 깎았지? 당연하지. 선배님 재혼하실... 당연하지! 왜 소개시켜줄게? 너무 일단 부끄러움을 다.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 니도 무슨 개인기가 있는 분이 있나요? 준비해왔잖아. 준비. 준비를 했다고? 야, 개인기를? 기가 막히게 막 이러질 않으면 짜릿짜릿 안 돌아다녀. 본 마인저이죠. 너도 빨리 하고 들어가라. 오징어 게임 일남 할아버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사랑을 저 새끼가 돌았나 이 기사. 아 그럼 다른 거 해봐도 될까요? 거기에 대한 처벌은 좀 이따 내리고. 너드 커넥션은 조금 여유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 나가서 보여드리면 될까요? 나와서?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한번 불사지르고 이제 가는 것도 옆으로 할까요? 앞으로 이렇게 이쪽 보고 하면 될까요? 오. 에이 그걸 하면서 뭘 해야지 그게 개인기지. 진짜 찢어서 피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리도에게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개인기를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산에서 당분간 내려오지 말아라. 네? 여자 커넥션은 예능을 더 키워라. 보컬은 기만 키워라. 근데 여러분들 아직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바랄 것도 없고 구경을 누릴 것도 없어요. 우리 제시 시집 보내고 나는 죽을 거예요. 시집이요? 정 없으면 나랑 할래요? 그래야지 내가 바로 줄게. 네. 아, 짜증나.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 두 분이 오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합니다. 리더시? 네, 제가 리더입니다. 아, 리더예요? 네, 제가 마지막에 리더라는 게 밝혀졌어요. 깜빡하면 그냥 리더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리더가 잘못됐을 때 깜빡 가는 리더. 또 사랑을 할 겁니까? 네. 사랑은 이제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네. 와, 되게 깊은 친구네. 되게 좋아하네, 여자를. 되게 좋아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두 다 사랑하리 송골매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대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uch a time that we've been through. Can I see you smile like you used to before? You used to give me flowers and sing. Love is silent. Was it just a ton of tears I just began to lose? I'm nurturing love, breaking that time when we used to be fine. I saw you shine underneath the street light. If like you used to before, when we used to be friends, like you used to before. 뭐야? 두 분이 사귀면 안 돼요 그냥? 아지를 미치셨어요. 왜? 그땐 말할 거면 꺼져. 장난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라이들 같은데. 여러분 처음 봐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